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형식을 잘 꿰뚫고 있으면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 대표적인 형식 중에 평서형이 있어요. 평서형은 뭐뭐이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문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1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어조사 야자라든지 어조사 의자라든지 어조사 언자 등이 붙어오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이는 인심야오, 의는 인노야라. 어질 인자지요. 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럼 뭐요? 마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고로 인자함이 없으니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는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노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했다 이거죠. 이거는 맹자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주이행의라. 이미 이자예요. 배주자잖아요. 배가 이미, 행자는 가행자, 배가 이미 떠나가 버렸다. 끝에 오는 의자와 야자의 차이점을 들라 하면 야자는 그냥 뭇뭇이다 라는 말이고요. 의가 들어가면 단정해요. 아, 이미 떠나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딱 단정할 때 쓰는 말이 의예요.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인지성은 생이 유호리언이라. 사람들의 성품은 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유호리언. 호자는 좋아할 호자네요. 그죠? 이득을, 자기 이익을 좋아함이 있을 뿐이다. 좋아함이 있다. 이거죠. 이건 순자의 성악서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말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오는 한인야라. 나오자지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인이다. 그 밑에 또 나와 있네요. 같은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종결사가 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서형으로 끝나는 경우지요. 예문을 보세요. 삼세지습이 지우 80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지요. 삼세지습, 습관이지요. 3살적의 습관이, 즉 어릴 때의 습관이 지우 80이라. 우자는 어디어디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80에까지 이르른다. 요 말은 삼세지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습관이 3살 때쯤 되면 거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이라는 숫자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즉 어릴 적의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가더라.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사생유명 부귀재천이라.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내가 죽냐 사느냐는 암만 해도 명이 있다 이거죠. 명이 짧은 사람 긴 사람이 있다고 하죠. 부귀재천이다. 부는 이게 그 경제적인 부고 귀는 이게 귀천이니까 지위가 높고 낮은 거예요. 부와 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다만 이 말에 너무 집착해서 노력도 않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력은 해도 국가적인 차원의 부유함 또는 세계적인 차원의 그 부유함 그런 것들은 하늘이 만든다 이거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소문 만복내라. 소자는 웃음소자지요. 웃는 문, 문이죠. 문이니까 집안이에요. 웃는 집안에는 만복이 굴러온다. 모든 복들이 오게 돼 있다. 이렇죠. 그 밑에 윗자와 시자와 왈자 등의 우리말의 뭇뭇이다로 풀이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위이 아, 위, 아. 이게 이 자는 너의 자예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된다. 이렇게.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예문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일활수. 첫 번째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행 중에서 1활 수요, 2활 화요, 3활 목이요, 4활 금이요, 5활 토다 할 때, 화수, 목금, 토, 수화, 목금, 토 할 때, 오행 중에서 국어를 서경에 글로 쓸 때, 1활 수요, 2활 목이요, 뭐 이렇게 썼어요. 2활 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시, 호신지보라. 명심보감에 있는 말이죠. 신자는 삼가할 신자네요.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것은, 조심하는 것은 호신의 부적이다. 보호자예요.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이 시자는 오늘날 중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자예요. 시 해갖고 워시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시예요. 자, 이제 부정형의 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형은 부정사 안입을 자라든지 안일 미자라든지 안일 비자, 없을 무자, 없을 막자 등이 쓰이게 쓰이는 문장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인자 부르라. 논어에 나와 있는 거죠. 인자는 부르라. 어진 사람들은 걱정할 우자예요.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근심을 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이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인비생이지지자라 그랬죠? 사람이 생이지지자.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생이지지자, 학이지지자, 그다음에 학이불지자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는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해요. 성인을 나타낼 때 성인들은 생이지지라고 해요. 학이지지가 있어요. 배워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곤이지지가 있어요. 곤란을 겪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곤이불지자도 있어요. 곤란을 겪고 나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런 예문이네요. 즉, 이 문장에서는 인비생이지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뒤에 생략된 거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군자 거무 구안. 군자가 거는 거처입니다. 평소 이렇게 거처할 적에 편안한 것만을 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이죠. 그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단순 부정이 있어요. 일일지구 부지외호라. 일일지구가 뭘까요? 하룻날의 강아지죠. 하룻강아지죠. 하룻강아지는 부지외호라.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예문이 되겠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아미견 호인자라. 나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럴 때 중요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 미자는 미래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 뭐뭐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아비생이지자라.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공자님께서 당신의 겸사로 쓴 말이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치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배우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뒤에 연결돼 있어요. 네. 인자부적이라 어진 사람은 척이 없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오순지견은 망능합녀라. 이게 모순에 대해 나와 있는 고사네요. 나의 방패의 견고함은, 내 방패의 견고함은 망능하매라. 여기 막자는 아무도 뭐뭐하지 못한다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능히 뚫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죠. 2번을 보시면
부분부정이에요. 부분부정은 부정사 플러스 부사가 된 거죠. 갑인 불상특이라. 집안이 가난하여 항상 기름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그 뭐죠? 형설지공에 나와 있는 예문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반딧불을 잡아다가 봤다. 그런 문장이 연결됐네요. 그 다음 보시면, 지자는 불필유덕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지자, 알지자지만 지혜지자로 해석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이죠? 그렇지만 반대말은 뭐예요?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3번 보면 전체부정이지요. 전체부정은 부사 다음에 부정사가 오는 말이에요. 봉조 필 불식 사육이라. 봉조는 뭐예요? 봉황새지요. 봉황새들은 반드시 사육을 먹지 않는다. 즉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신령스러운 새라는 봉황새는 죽은 거는 먹지 않는단 말이지. 네. 그 다음 보면요. 피, 필, 불, 고결지사라. 피는 여기 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은 반드시 고결한 선비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4번에 있는 이중부정문이에요. 부정사 더하기 부정사야. 성, 비, 불고야. 성곽이 높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떠나서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면 패망을 한다라는 맹자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 모지리는 어물에 무불합냐라. 아까 모순에 대한 얘기였죠. 내 창의 날카로움은 이 자는 예리하다 할 때 리 자예요. 날카롭다 그런 뜻이에요. 내 창의 날카로움은 어물에 어떤 물건에 있어서도 막불합냐라.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